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? 깜짝이야. 아유, 그런 건 댁에 가서 하셔요. 그럼 왜 마음이 급하시고. 그 빨리 우리 사모님 마스크 좀 빨리 씌워주세요. 네네. 아유, 깜짝 놀랐잖아요. 아유, 그런 건 두 분이 댁에 가서 하셔야지. 이 뜨거워 죽겠는데. 아유, 그 사모님보다 그 인형이 더 중요한가 봐요. 아유, 그 사모님은 그 겨드랑이 찢으려고 그러는데 인형은 저렇게 잘 챙기시네. 그 죄송한데 두 분 괜찮으시겠어요? 야, 내가 봤을 때 이 두 분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. 아니 그 인형을 잠깐 버리셔요. 그 인형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걸 거기 위에 꼭다기 매놔놓고. 뭐 사모님은 지금 뭐 마스크가 앞을 다 가려갖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시는구만. 이걸 노리기 이렇게 보이시면 어떡해요. 우리 사장님은 그렇다 치고 사모님은 괜찮으신 거죠? 아니 마스크가 이렇게 정리를 진작 해주셨었어요 지금. 많이 뜨거워서 그런가 희한하게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. 미쳤나 이 여자들끼리 더워 죽겠는데 끌어안고 올라가지를 않나. 희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. 야 그 옆에 그 나이키 모자 쓰는 걔 군인인 것 같은데 심란하겠다. 야 어 아니 딱 봐도 얘 군인 냄새 나는데. 뭐 군인 아닌가요? 아니 군인 아니에요? 네? 뭐라고? 중학생? 야 너 중학생인데 너 어디 야 육군 병장 같아 야. 아 야 아 야 이제 중학생 같네. 야 진작 이렇게 썼었어야지 바보야. 야 이제 중학생 같잖아 이제. 어 누구랑 같이 탔어? 옆에 삼촌? 그럼 혼자 탔어? 야 너 어떡하냐 혼자 타는데 그 옆에 이상한 누나들 두 명 있고 어 왼쪽에는 혼자 탄 이상한 삼촌 있고. 야 너 자리를 잘못 앉은 것 같아 안 본 것 같아. 그 옆에 누나들은 신경 쓰지만 어 많이 외로우셔서 그래 외로우셔서. 그 사람이 외로우면 어 저렇게 어 이게 판단을 못할 수도 있어. 좀 봐봐. 어 이게 둘이 지금 여자 둘이 타는 놀이기구니? 이게 지금 커플이 타는 놀이기구지? 이럴 거면 왜 여기 와서 둘이 그냥 딴 데 가지? 아 우리 문 옆에 우리 반바지 아가씨들. 혹시 여기 세 분이 일행이고 셋이 일행이야? 그럼 저 뒤에 남학생이랑 쟤랑 커플이고 너 하늘색 반바지 네가 깍두기야? 깍두기야? 아니면 보호자야? 어? 이게 뭐야? 아 저기 밑에 한 명이 더 있다고. 걔 네 거야? 걔 네 남친이야? 네 남친 맞.. 너 눈빛이 흔들렸어. 네 남친 맞아? 요거 아닌 거 같은데. 야 너 왜 갑자기 걔한테 절은 하고 그래. 야 걔 17살이래 17살 인마. 어? 그 암만 애 문신이 무서워서 그렇지. 아니 애한테 왜 절은 하고 그래 나이도 많은 사람이. 야 이상춘이 너한테 절하잖아. 네가 얼마나 무서웠으면. 어, 삼촌 죄송한데 그 바지가 원래 이런 건가? 이게 빤스인가요 바지인가요? 이게 뭔가 혓바닥이 왜 나왔지? 이 바지가 원래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? 아니 그 죄송한데 그 바지 밑에 그 뭐 매달려 있는 거 뭐예요? 아 휴대폰? 아니 그걸 왜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아. 야 그럼 바지를 내려 입어야 될 거 아니야. 바지를 내려 입어야 될 거 아니야. 아니 어떻게 이렇게 뜨거워 죽겠는데 이렇게 이상한 사람. 야 17살 일로와. 야 잘됐다. 야 그 옆에 삼촌 소개시켜 줄게. 야 너 내려가봐 내려가봐. 어, 옆으로. 그렇지 그 삼촌한테 가. 아니야 아니야 그 삼촌한테 가도 돼. 야 너라면 이 삼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. 자 여기도 넘어갈까요? 아유 생각해보니까 아 우리 여기 인형 사장님 계셨구나. 어, 죄송한데 진짜 우리 사모님 지금 표정이 행복하신 게 맞는 거죠? 네, 이게 진짜 행복하신 거 맞는 거죠? 아 이 마스크 때문에 얼굴이 한 개도 안 보이니까 이게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. 자 우리 여기 염색머리 커플도 만나드리고. 야 니네보다 여기 아가씨들 두 명 얘네가 더 흥미진진하다. 이게 말이 되니 이게? 이게? 어? 여자 둘이 이렇게 흥미진진한데 이 봐. 아주 이거 또 신나. 아유 이거 점프티 어머. 아 이거 또 미친 여자 또 나타났네. 미치겠다. 야 저리 비교봐봐. 오 야 우리 중디 요 너 좀 멋있다 요. 자 우리 잠깐만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. 우리 30초 쉴 거니까 어깨도 좀 풀고 팔도 좀 주무르고. 저 우리 죄송한데 우리 거기 우리 사모님 괜찮으신 거 맞죠? 예예 그 마스크 좀 빨리 채워주시고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빨리 쉬세요. 손 놔두세요. 네네 쉬세요. 저러다 심호흡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이제. 자 빨리 쉬세요. 쉬는 시간 드릴게요. 어깨도 좀 풀고.
아 진짜 내가 오늘 날만 안 뜨거웠었어도 내가 니네 오늘 다 떨어뜨려갖고 바닥에 내가 다 굴리는 건데 내가 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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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가 너 진짜 치마라서 내가 참는다 내가 아오 아이 어디 원피스도 어디 이런 엄마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와갖고 진짜 짜증나게 진짜 야 친구들 니네 뭐해 빨리 거기 이모님 같은 애 얘 빨리 잡아주라고 얘 야 이 봐봐라 이 뒷모습 봐봐 야 이게 어디 학생이야 이모님이 새벽 기도하시는 거지 이게 어? 어 이거 봐봐 이게 이모님이 새벽 기도하시는 거지 이게 나 진짜 궁금한데 니들은 왜 얘 안 챙겨? 니네 친구 아니야? 와 니네 진짜 못됐구나 야 거기 봐봐 야 이모님 니 옆에 봐봐 저 옆에 애들 자리 좁은 거 보여 안 보여? 지금 너 혼자서 지금 저 옆에 애들 다 밀고 있는 거야 혼자서 다 옆에 삼촌 이제 걔 오니까 긴장이 좀 되지? 어 긴장해 어? 저 봐봐 저 팔뚝에 저 봐봐 저 용문신 보이지 저? 아 나 진짜 야 너 진짜 거짓말이야 너 진짜 거기 팔토시 한 거 같아 팔토시 어 문신 팔토시 한 거 아니 왜 문신 아 왜 문신을 이렇게 했을까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자 저기 아 나 얘들은 또 뭐야 어이 거기 남학생 건들지 마 아이 그 뭐 제대로 잡아주지도 못하면서 어, 잡아주려면 좀 제대로 좀 잡아주든가 아주 여긴 그냥 난장판이구나 나도 모르겠다 이제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떨어뜨려서 그냥 청소나 다 시켜야 되겠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여친도 흘리고 그래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제 야 빨리 들어가 야 이제 우리 이모님 새벽기도 시간이야 다 들어가 빨리 어? 우리 어? 야 야 미안한데 어떻게 옆에 이모님보다 옆에 있는 이 삼촌이 더 섹시하냐 야 나 미치겠다 진짜 아니 삼촌 바지가 저게 도대체 바지야 빤스야 이게 도대체 야 너 바지가 어디까지 올라간 거야 도대체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이모님이랑 우리 친구들도 어 우리 이모님 새벽기도 또 들으신다 어 세상에 어 어 어떡해 야 너 진짜 그거 불편하지 않냐 아니 딱 봐도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자 우리 이쪽에 어, 미안해 나 여기 사장님 사모님 때문에 여기 좀 확인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봐봐라 야 우리 사모님 봐봐라 이게 지금 사랑이니 이게 SOS 119조 되지 이게 어? 어디 사장님 어디 산악구조 현장 같아요 이거 지금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아 나 진짜 이러니까 내가 튀기지를 못하지 야 잠깐 기다려봐 아 나 얘 아직 기도 안 끝났네 야 너 도대체 기도 언제 끝나 좀 빨리 좀 끝내봐 다른 사람 좀 만나게 자 우리 이제 우리 이쪽에 여학생들이랑 우리 여기도 만나드리고 오늘 제일 다정하신 우리 아가씨 두 분 만나 놨어요 어, 고생 많이 했어요 어, 내려가실 때 그 뒤에 가운 잡힌 우리 중딩 보이죠 아 야 봐봐 이 중딩 자기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. 요 봐봐요. 어, 요 표정 봐. 어, 저 제스처. 완전 자기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아. 이거 봐. 어, 이래서 중2병 걸린 애들 상대하면 안 된다니까. 이래서. 자, 고생들 많이 드렸네요. 자, 우리 마지막은 여기까지. 자, 이렇게 만나드릴게요. 자, 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고, 문 열리는 거 확인하시고, 반대쪽 나가시면 됩니다. 좋은 시간들 함께 하세요. 자, 다시 한 번.